그 리포트를 쓰시면 예. 제 기억으로는 유진증권이 그런 이런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리포트들이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그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생각하실 거 예예예.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장기화될 거다 아니면 뭐 등등등. 어떻게 그 예측하십니까? 물론 시나리오는 뭐 나쁜 경우, 뭐 중립, 뭐 그다음에 좋은 경우 이렇게 보실 텐데 중립적으로 보시는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이게 중립적으로 보는 시연은 뭐 사실은 이제 스위프트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안 되기를 바랬고요. 퇴출 자체는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시나리오에 사실 서두에도 말씀은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뭔가 좋은 말씀을 사실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들이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은 손을 들고 그렇죠. 러시아가 좀 자제를 할수 하고 있느냐. 나올 수 있느냐라는 생각인데 푸틴 대통령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제재가 분명히 들어올 거다. 그럼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사전 검토 없이 이런 거를 벌리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러시아가 체력적으로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98년에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있을 당시 보게 되면 그렇죠. 상당히 안 돼. 지금 러시아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에 뭐 원유 팔고 저 가스 팔고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있는 그래서 거. 외환 보유가 한 6천억 달러가 사실 넘는 상황들이기 이거 때문에 충분히 견딜만 예, 하다는 충분히 뭐몇 건데. 개월은 건들 수 있는 체력을 분명히 좀 갖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중러 관계죠. 상당히 밀월 관계로 해서 그렇죠. 뭐 중국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는지 뭐 밀을 수입하는지 뭐 이러한 얘기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러시아가 사실은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조금은 시장의 어떤 안정을 찾는 데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당분간 좀 변동성이, 그러니까 그래도 매일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불가피한 부분들이고, 다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 조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뭐 긍정적이라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연초부터 사실 미 연준의 어떤 우리가 금리 인상이 불확실성에 대해 상당히 시달려 왔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완화된 것이 아닌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그렇게 볼수 있나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지금 이제 어쨌든 3월 17일인가요? 그죠? 예, 16, FOMC 17일. 예. 회의가 있는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50bp 인상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말하자면 미국의 연준이 가는 그 경로에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당장은 영향을 안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에 주는 충격 자체가 워낙 크다라고 하면 연준이 상당히 고민을 했을 그렇죠. 텐데 일단 충격 자체가 어떤 말씀드린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준의 어떤 정책 스탠스에는 상당히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더구나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구조적으로 조금 물가 상승을 계속 갈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노동시장 물가가 금방 꺾일 것 같지 않죠? 예,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지금 노동시장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물가의 중요한 게 임금인데 노동시장이 계속 구인난에 사실은 빠져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뭐 55세 인구의 뭐 조기 은퇴 뭐 이런 인구 사이클 문제도 있고 또 미국이 이민자를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임 노동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쪽이 임금 상승이 커지고 해서 또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또 미국도 이러한 그 각종 투자, 우리가 무서워요. 무형자산 투자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한 어떤 투자가 사실은 활기를 띠면서, 또 디맨드 쪽도 사실은 강한 수 있어. 이게 쉽게 물가가 꺾긴 쉽지 않은 상황들이다라고 보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는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3월 달에 우려했던 게, 뭐, 금리 인상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였고, 이제 50bp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제, 25피로 네, 25피로 사실은 그럴까요? 거의 이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잡아가는 부분이라서, 연준의 어떤 그러한 통화정책 불확실성,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완화되는 것들이 그나마 좀 시장에 뭐 조금 긍정적이면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제일 강한 모양이네요, 상대적으로. 예, 뭐 지난 주말에 뭐 올랐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금융 제재 수위 자체가 뭐 예상, 뭐 오늘은 좀 분위기가 또 달라졌지만 좀 낮았고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조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코노미스트시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을 예측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잘 어떤 식으로 좀 중간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 뭐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뭐 최악의 경우는 계속해서 뭐 양극의 극대 뭐 강대 강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그건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방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겨주는 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넘겨준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군사적으로 이미 거의 KF를 아직 장악을 못했지만 네. 다 장악한 상황에서 결국 러시아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KF의 친러 정부를 세우고 이제 물러나는 이러한 시나리오일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직 그 뭐 현 정부 자체가 잘 버티고 있는데 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까 뭐 러시아가 버틸 체력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에도 뭐 사실은 뭐 반전 시위도 있는 상황들이고 저렇게 뭐 금리가 폭등하고 루블 가치가 네. 폭락을 하면 가만히들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타협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네. 뭐 결국 시간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이게 타협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타협을 가지 않을까. 결국 뭐 다행스러운 거는 미러 간에 무력 충돌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네. 것들을 안도감을 찾고 이제 뭐 봐야 될 관전 포인트 자체는 결국 언제 타협을 하느냐,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에서 그게 늦어지면 물가나 경기에 부담을 주는 거고 네. 그게 조금 빨라진다라면 오히려 이제 물가도 유가도 안정을 찾으면서 네. 전체적으로 좀 시장 금융시장 자체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러한 또 불확실성 제거 이러한 것들을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경우에 뭐 아까도 말씀하신 바이 더 딥, 뭐 바이 더 인베이전 뭐.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걱정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주식시장하는 분들은. 뭐 지금 뭐 당장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뭐 제가 여기서 뭐 사라 말씀드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스탠스를 갖고. 예. 근데 사실은 뭐 이러한 지금 우크라이나 불확실성만 사실은 조금 완화되면 사실은 네. 연초부터 여러 가지 제기됐던 불확실성 자체가 좀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긴축 리스크도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행스럽게 최근에 코로나19 자체가 좀 진정이 좀 네. 진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네. 뭐 공급망 차질에 대한 완화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보복 소비 그러니까 네. 최근에 뭐 이탈리아 관광객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뭐 경기 자체의 어떤 회복 가능성을 사실 좀 네.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국도 최근에 이제 동계 올림픽 끝나면서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이런 네.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맞물린다라고 보면 조금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한 3월 정도 가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짜 조금 조기에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 오히려 모멘텀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불확실성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가는지라는 부분 자체를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지금에서는 가장 조금 효과적이라고 할까요? 뭐 조금은 좀 적절한 네. 좀 대응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 조금 뭔가 해결의 빌미가 보일 때 그때쯤 되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니까 그때 사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네, 오늘 하여간 그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인류가 이렇게 서로 총 들고 싸우는 거가 빨리 좀 마무리돼서 평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